와, 진짜 멋지다, 이거. 장난 아니네. 지금 이제 파이업이 빠지면 좀 생닭 같은 느낌. 아,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요? 예, 좀 생닭을 닮았고요.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일산에 멜라니스틱, 크레스틱 있고 되게 유명하죠. 해칭으로 유명한 바로 크레모아 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모아로 활동하고 있는 설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솔직히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쵸. 딱 들어왔을 때 느낀 점이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는 크레를 위한 공간이다. 맞습니다. 예, 뭐 인트로 긴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바로 한번 이 사유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거 전부 다 해칭하신 베이비. 네, 여기는 베이비들입니다. 와, 진짜 어디 가도 있는 말통하고 싶어. 자, 여기 좀 특별한 사육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피해서 숨어 계신 딜러리 간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에서 네. 지금 키우고 있는 언커먼이라는 브리더. 아, 언커먼. 네. 언커먼 하우스 말고? 네네, 제가 이름을 같이 지었는데 똑같은 걸로 지었는데 이게 사장님께 피해를 드렸는데. 아, 피해가 갈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저한테도 뭐. 백상장 문의가 와요. 젖었는데. 저한테. 아, 진짜. 백상장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아, 진짜요? 사장님 비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 네네. 와, 이게 전부 다 크레들인가요? 네, 여기 전부 다 크레로 구성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오, 멋지다, 진짜. 이제 이쪽은 암컷동인데. 아, 암컷동? 네. 아, 비싼 동이군요. 그래서 크레모아 하면은 그래도 카푸치노 애들이 유명하니까. 와, 이게 카푸치노. 네, 이제 카푸치노 암컷 성체예요. 카푸치노 좀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옆구리 이런데 일단 베이비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베이비들은 패턴이 남아있고 이제 성체가 되면서 패턴이 좀 은은하게 지워집니다. 아, 이 붉은빛이 또 보여요, 약간. 그렇죠, 얘네는 약간 팥죽 색깔을 많이. 팥죽? 네. 약간 붉은빛. 다들 붉은빛이라고 표현하는데 팥죽이 독창적이네요. 예, 약간 그 색깔이 제일 애네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또 이제 또 카푸치노인가요? 네. 이제 색감은 개체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확실히 좀 진한 친구입니다. 네, 얘는 머리 쪽 보면은 조금 네. 붉은빛이 돕니다. 죄송한데 손 좀 잠시만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손좀 잡는다고 힘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돌리시네요, 지금. 말이에요. 그 터키 아이스크림인가요? 아, 이 친구도 아까 말씀하셨던 색깔이 확실히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화이트 핀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끊어진 핀들을 데시드 핀이라고 불러요. 데시드 핀. 데시드 핀이 좀 매력적이어서 키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카푸치노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카푸치노는 한 20마리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와, 많이 모으셨네요, 진짜. 이쪽은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조금 아성체 사이즈 친구들 키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되게 특이해요. 보면은 옆구리가 되게 벨벳 느낌이 나고요. 아, 이게 카푸치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벨벳 느낌이 근데 소프트 스케일 들어간 친구들도 벨벳 느낌이 나가지고 그걸로 유저는 검색하기는 좀 어렵다. 그쵸. 이 친구는 카푸치노 베이비긴 합니다. 카푸치노 베이비는 맞네요. 네, 이건 이제 그냥 트라이컬러 친구인데 흔한 트라이컬러 계열 친구입니다. 네, 네. 요즘에 그래도 트라이가 조금 핫하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핫해가지고 저도 한번 열차에 탑승을 해보려고. 아, 열차에?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인가요? 비트코인은 아니고 그냥 이쁘장하니까. 아, 매력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확실히. 얘도 매력이 있습니다. 옆구리 진짜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트월이 이렇게 들어간 친구라서. 그러니까, 네, 파이어가 안 됐는데도 되게 과사해요, 보니까. 프라푸치노 한번 크림 계열이랑 믹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크림 계열 두 마리 이렇게.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프인 다시 한 번만. 카푸치노랑 네. 이제 릴리 화이트랑 이제 교배를 시키면은. 아, 그걸 프라푸치노라고 네. 부르네요. 아,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커버리지 좋은 애들도 좋은데. 네. 이렇게 그냥 색감이 좋은 애들 아, 그런 애들을 좀 좋아하는데 얘는 뭐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뻐 딱 그 느낌이네 진짜 네, 색감이 좋은 애들입니다. 아, 진짜 예뻐요. 이거 크레 좋아하시는 분들 혹 하겠다. 우와 이제 위에도 레드릴리고 우와 이제 위에도 레드릴리고 아래도 레드릴리인데 우와 일단 아, 진짜 잠깐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촬영을 좀 할게요. 오우, 퀄리티 장난 아니다. 위에도 레드릴리, 아래도 아, 레드릴리인데 이게 바로 레드릴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색감이 좀 진짜 진한 친구예요. 진짜 색감 깡패네요. 제가 좀 색감을 좋아해가지고 야, 똥 싸고 나니까 발색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리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지렸네요. 저 뭔가 하나 꺼내오셨는데 이쪽은 릴리 화이트. 네, 위에는 이제 아잔틱이라는 모프인데요. 진회색 그쵸? 블랙 계열 목표죠. 네, 맞습니다. 이제 파이업이 아예 안 된 상태에서는 네. 완전 G색입니다. G색. 그레이. 네, 그레이 색이고
아잔틱이랑 이제 릴리 아잔틱을 생산하려고. 생산이요?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브리딩? 아, 브리딩. 네, 브리딩 하려고. 번식. 네. 네, 번식하려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친구가 릴리인데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열성 유전자는 이제 밖으로는 티는 안 나지만 몸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붙으면 릴잔틱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릴잔틱이 나오게 됩니다. 야, 이거 뭔가 좀 그림이 나오는 친구들이네. 이미 그룹이 돼 있는 거네요, 이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짝이 애초에 정해져 있는. 아, 정략결혼. 네, 약간 정략결혼 이런 겁니다. 뭐라 나왔죠? 뭐야, 이거? 이 친구는 차콜이라는 친구인데. 와, 진짜 시커멓다. 이게 이것보다 파이업이 더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저번에 누가 라이브 때 채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워 먹었다고. 네, 조금 진짜 탄 거 마냥 이렇게. 네. 차콜이면은 숯. 진짜 까맣다. 너무 보정했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보정했다. 네. 아니, 그럴만한 게 이게 실물이 느낌이 완전 다른데 사진으로 네, 볼 때랑. 조금 저컬이랑 보여드리면은. 네네. 티가 확 날 거예요. 아, 이 같은 차콜인데. 네, 같은 차콜인데. 아, 차콜 계열인데. 네. 오. 이렇게 차이가 확 납니다. 왼쪽에가 정말 볼품 없어 보여요. 얘 옆에 있으니까. 네, 이 친구도 상당히 그래도 나름. 그러니까요. 고가의 친구지만 이렇게 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좀 약간 어두운 계열 모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가 어둡고 약간 성격도 좀 네, 성격도 어둡고 그런 친구들만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멜라닌스틱이라는 친구인데요. 아, 오늘 멜라 보러 네. 왔죠. 멜라닌스틱은 이제 크랩 오프 중에서 좀 제일 최근에 나온. 와, 진짜 멋지다 이거. 장난 아니네. 지금 이제 파이업이 빠지면 좀 생닭 같은 느낌. 아, 뭐라고 하세요? 생닭이요? 네, 좀 생닭을 닮았고요. 이제 저기 베이비데이랑 같이 한번 모아서 보시면은. 네네. 일단 테이블 저쪽에 올려놓고. 네. 지금 이제 이거 멜라니스틱을 다 모아서 왔거든요, 지금. 와, 이거 정말 많네. 지금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멜라니스틱이 저희가 보유 중인 거는 열 몇 마리 정도 되고요. 11마리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말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지 말고. 트레넷에서는 11마리. 멜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마리. 오우, 진짜 이쁘다. 멜라도 이제 보면은 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패턴리스에 가까운 친구고요. 아, 패턴리스라면 패턴이 네.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뒤에 이렇게 원 같은 네네. 이런 패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 이거 꼭 패러독스 그 느낌인데? 네, 약간 패러독스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눈 위에도 보면 약간 반점같이. 네, 눈도 이제 보면은 네. 이렇게 까지는 느낌. 어. 원래 이제 솔리드 아이에서 원래 눈으로 좀 돌아오는 아, 그런 느낌. 어, 그렇네요. 약간 완전 100% 솔리드 아이라기보다 약간 7, 80% 느낌? 그렇습니다. 또 반대쪽 눈은 아직 완전하게 솔리드 아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가 맞나 싶습니다, 진짜. 네, 이제 얘네가 생긴 게 좀 특이해가지고 점 있는 멜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패턴에 점이 있네요. 네, 이 친구는 이제 바디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점은 크레에서 가장 센 유전자가 아닐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시 그렇죠. 근데 이런 새로운 모프에 일단 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검증이 됐다. 넣을 그렇죠. 수 있다는 게 모프에 조금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되게 좀 신기한 게 멜라니스틱 새로 나온 모프고 되게 희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분양을 안 하고 다 키우고 계시네요. 아니요, 멜라니스틱은 이제 해외로 많이 분양이 나간 상태고요. 아, 수출? 네, 수출이 오. 된 상태입니다. 살아있네요. 수출까지 하셨구나. 얘네가 약간 보라색 느낌이 좀 강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멜라도 이제 멜라마다 색감이랑 패턴 이런 게 존재하니까 나중에 이제 멜라 릴리. 아, 멜라 릴리. 네.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멀리 바라보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멜라 중에서 좀 더 까만. 어, 그러네요. 네. 약간 진한 보라색 느낌. 네, 진보라색. 크레랩에서는 좀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레랩? 저희가 이제 신모프다 보니까 네네. 인브리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엉커먼님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크레랩은 뭐죠, 그러면? 크레연구소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냥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희가 그냥 크레를 고퀄리티를 만들자 이런 것보다는 네. 각자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된 거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아, 얘네를 네. 연구를 좀 해보자. 그럼 네. 연구소 맞네요, 크레랩.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크레랩이라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크레머 사장님이나 여기 엉커먼 하우스. 아, 죄송합니다. 그 엉커먼
엉터먼님이라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여기가 연구 뭐 소장이고 여기가 연구 저희가 사장님 아 여기가 사장 네, 여기가 사장 여기, 저는 이제 바지 사장 바지 사장? 네. 둘 다 사장이 똑같은 거네 그러면 아 얼굴만 다 담당하고 있어 아 얼굴만 다 이쪽에 한쪽 주면 되나? 네, 좀... 이쪽 같이 서 계시면 안 되나요? 찍기 상당히 피곤한데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지금 멜라니스틱을 다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위에 시드가 다른가요 그러면? 그쵸 컷 C가 다르고요. 아. 지금 컷도 다 다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 두 분이서 지금 이렇게 쿵짝쿵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친 개수를 낮추고자 하는. 이제 신드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 살아있네요. 진짜 멋지네요. 그래 연구소. 나중에 그 이렇게 딱 받아들지 사장 바지 사장. 알겠습니다. 일단 또 멜라니스틱 조금만 더 보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릴리랑 이제 카푸치노 사이에서 나온 건데. 어 잠깐만요. 보통 릴리랑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 퓨어 화이트의 그 창백한 느낌이죠. 시체. 아니 진짜. 어 진짜 다르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색감이. 와 색감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 왼쪽이 일반적인 릴리. 네,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릴리고요. 카푸치노랑 이제 릴리 화이트랑 이제 교배가 된 모프인데. 진짜 특이하다 얘 색깔. 그렇습니다. 이거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신문물 이런 느낌. 옆에 일반적인 릴리 색깔 다시 마지막으로 뭔가 좀 비교해볼게요. 오, 이거는 진짜 그림이다. 와, 귀엽습니다. 지금 차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져놨어요 지금. 와, 이거 보면서 군침 흘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형 거랑 내 거 잘 기억을 해요? 와 이거 멀리서 오셨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대요 이렇게 모든 멜라를 다 찍어 모으셨답니다 지금 감당 안 되죠 솔직히 솔직히 썸네일 각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계속 올라와요 이게 뭐지 이거 이 정도만 올릴까요? 네 더 이상 올리다가 네. 고혈압으로 죽을 것 같아요 네. 와 멋지긴 멋지네요 이 썸네일은 제가 봤을 때 한 마리만 제대로 나온 걸로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저 보는 애를 찍으면서 저도 지금 되게 신기하면서 이게 눈 호강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진짜 와. 자 일단 뭐 개체 소개는 대충 끝난 거죠 네. 이 정도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네. 이 다홍이에요 네. 그 베이스 색깔을 정리를 아직 못 하셨네요 그러면 그쵸 얘는 레드 같긴 합니다 개피 에디션 이런 거 네, 개피 에디션 좋습니다 막 던지는데 다 받아주시네요 재밌으신가 봐요 네 재밌습니다 다음에 한번 볼게요